나는 개인적으로 사악덕 보톡스를 미용적인 목적으로 맞는 거를 정말 반대해요. 제발 미쳤으면 하는 거죠. 피부적인 문제는 치아 교정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죠. 시빠라빠빠뿅. 하나 더 있어. 시빠라빠라빠빠뿅. 뭐예요? 미안해. 시빠라빠빠뿅. 안녕하세요. 고품격 안면윤곽 전문방송 시빠뼈 김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사악덕 보톡스랑 치아 교정에 대한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예전에 피부 처짐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그 마지막에 살짝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톡스랑 치아 교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피부 처짐 영상이 궁금하면 이쪽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톡스라는 거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죠, 그죠? 신경 독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이제 신경 독이죠, 톡신인데, 이름 자체는 한 외국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상품명이 보톡스예요. 그 상품명이 일반 대명사처럼 이제 불리게 된 거지. 얼굴에서 사용하는 미용적인 목적이 있어요, 몇 가지. 미간이나 여기 눈가 주름 같은 주름을 좀 펴는 목적으로, 그리고 콧볼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콧볼을 좁히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턱끝의 호두주름 같은 경우는 주름을 좀 부드럽고 덜 생기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악턱 이런 볼륨을 줄여서 얼굴을 갸름하게 한다든지, 침샘에 맞으면 침샘을 만드는 일을 좀 적게 하니까 이게 얇아져요. 그래서 침샘에는 부피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톡스 중에서 제가 맞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각턱 보톡스랑 반자놀이 보톡스, 두 가지. 왜 맞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사각턱 근육이 두께가 얇아지죠. 그럼 이게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꺼지는 거죠. 그러면 사각턱 부위가 푹 꺼지게 되고, 광대뼈 밑에 뺨이 같이 꺼지고, 그 다음에 여기 꺼진 피부가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전형적인 사각턱 보톡스를 만졌을 때 문제점이에요. 근데 관자놀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근육이라서 보통은 같이 꺼지지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여기가 더 씹는 운동을 많이 하면 불룩해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특징적인 얼굴형이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지 한 몇 개월 정도 됐는지까지 대략 한 맞출 수 있어. 보톡스 맞았죠, 3-4개월 전에. 그럼 깜짝 놀래. 90% 정도는 맞춰요. 물론 이제 근육의 크기나 모양, 뼈의 형태, 그리고 보톡스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한 90% 이상에서는 대략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더 큰 문제는 보톡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톡스를 맞는다는 게 문제죠. 보톡스라는 게 특징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맞으면 100%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30대 이상 나이가 좀 많거나 피부의 탄력이 좀 더 떨어지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여러 번 맞다가 중단해도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사각턱 보톡스를 미용적인 목적으로 맞는 것을 정말 반대해요. 제발 멈췄으면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턱관절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밤에 잘 때 일을 너무 많이 깨문다든지 간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방금 얘기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미용적인 목적으로 맞지 말라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톡스를 맞은 사람들은 내가 얼굴이 처졌다고 생각하니까 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하거나 실리프팅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톡스가 풀어지면 다시 또 근육이 생기니까 사각턱이 튀어나오니까 다시 또 보톡스를 맞는 거야. 그러면 또 처지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이러한 현상이 보톡스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톡스 맞고 리프팅 관련하고 보톡스 맞고 이걸 반복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죠. 사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두 번 세 번 정도를 주기적으로 맞았어. 근데 내가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고 나도 얼굴이 꺼지고 처져 보이고 갑자기 늙어 보이더라. 아, 그게 보톡스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일단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보톡스를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부적인 문제는 치아 교정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치아 교정한 사람들을 쭉 관찰해 보면 대략 한 90% 이상에서 사악턱 보톡스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치아 교정을 2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땅콩처럼 해골 바가지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있죠. 이유를 이제 발치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그 발치한 양도 많지 않고 그러한 발치나 치아 교정 장치 자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왜 치아 교정을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치아 교정이라는 걸 하면 이빨에다가 교정 장치를 끼우잖아, 그죠? 그 자체가 일단 불편하고 아파. 그리고 음식물을 먹게 되면 자꾸 뭐가 끼이지. 그래서 이제 잘 안 씹어 먹으려고 하고, 씹더라도 부드러운 거 위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삼키는 거 위주로 먹게 되죠. 그러면 이 사각턱 근육이 음식을 씹는 역할을 잘 안 하니까 얘가 또 가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께가 얇아지고 얼굴이 점점 사각턱 보톡스 맞은 거와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지. 사각턱 보톡스는 마비를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고, 치아 교정은 씹는 운동을 좀 적게 하게 해서 얇아지고 가늘어지는 거고, 기전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 거죠. 내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아 교정을 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치아 교정이라는 게 참 다행스러운 게, 20대 전에 하거나 20대 중후반 하죠, 그죠? 이럴 때는 피부의 조건이라든지 탄력이 좋으니까 치아 교정 장치를 풀고 나면 원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지. 문제는 한 30대 이상에서, 30대 이후에는 교정 장치를 풀어도 옛날 모습으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풀고 나서도 뺨이 꺼진다거나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중년 교정이라는 말을 하던데, 한 40대나 30대에서 치아 교정을 하고 상담하러 온 분들을 꽤 많이 봐요. 내가 보는 피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30대 이후에는 교정 치료를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리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음식물을 본인이 안 씹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치아 교정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음식물을 자꾸 씹어야죠. 계속해서 씹으면 이제 근육이 퇴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본인이 사실 노력하면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어요. 좀 씹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가 뭐 하나 얘기해 줄까? 여담으로.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집에 와이프가 보톡스를 너무 맞고 싶어 하는 거야. 예전에 사각턱 보톡스를. 이런 내용을 나는 아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얼굴 보면서 저런 게 보톡스의 부작용이고 저렇게 보기 싫어진다는 말을 계속했어. 근데 말을 안 들어. 결국은 몇 번을 맞더라고요. 맞아보니까 내가 말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스스로가 안 맞게 되던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참 되게 힘들어요, 그죠? 내가 참 신뢰를 못 심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가족을 설득하는 것도 이리 어려운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상담하거나 유튜브 촬영 같은 걸 하면서 예뻐진다, 좋아진다, 이런 거는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하는 거는 듣는 사람이 본인이 판단해서 안 하면 돼. 그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톡스도 그렇고 필러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해서 되도록이면 하지 말았으면 해요. 굳이 내가 윤곽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방송을 해가면서까지 왜 이런 말을 하겠어, 그지? 이런 말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지?